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못 보여주면은 다들 진짜 반성을 해야 돼. 저부터 감독 코치부터 반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못 해보셔서 내부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진봉 선수까지 해서 다섯 명이 경기를 하는 걸로 하고 다들 동의하시죠?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화이팅! 저희 1번 단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타꾸나에는 우리 에이스 강승윤, 선수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쪽 우리 용천초등학교에는 우리 박정윤 선수 6학년 에이스입니다. 박정윤 선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빠가 탁구를 했어가지고 아빠랑 시합하면 제가 이겨요. 하드라이브 후핸드드라이브 하드라이버 저는 강승윤이나 잘하는 사람 공을 받아보고 싶어서요. 4학년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승인할 수 있어. 그래 좋은 기억입니다. 생각하자 성윤아. 성윤 화이팅. 그래도 3판을 하는 게임이어서 이번에는 좀 잘 분석하고 해보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강승윤 화이팅! 화이팅! 이길 수 있다. 배가 없다. 강승윤 선수와 박정윤 선수 나와주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야, 둘 다 화이팅! 둘 다! 멋있다! 둘 다 화이팅! 자, 과연 에이스 대 에이스의 대결, 강 대 강의 대결, 지역에서 한 2부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엄청 잘 치겠는데. 올타꾸나에서 가장 잘 쳐도 나한테는 안 된다. 아, 강도라 선수. 박진우 선수가 아까 눈빛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 조단한보다 화수이라 보면 된다고. 저희가 무조건 승리를 가져오는 게 최우선이고 강한 상대들 만나서 이겨내고 승리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까요? 관심을 모으는 경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퍼스트 게임. 화이팅! 길다, 길다. 하나, 둘. 박정윤 화이팅! 네. 자, 첫 번째 점수 따내는 박정윤 선수 1대0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승윤아, 승윤아, 괜찮아, 괜찮아! 강승윤의 두 번째 서브. 박정윤. 강승윤 선수 백핸드가 되게 빠르거든요. 예. 밀리지가 않아요.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박정윤 선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와. 와. 잘한다. 잘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서브로 연속 득점. 3대 3 동점입니다. 되게 좋았어요. 네. 스핀도 많았고 박자도 빨라서 지금 옥정현 선수가 진짜에 밀렸거든요. 강승희 나이스! 그 성희는 에이스는 에이스다. 이번에 빨라요. 백핸드? 아, 이번엔 또 백핸드 드라이브 성공. 박정희 선수 굉장한 실력입니다. 역시 선수는 선수인 게 바로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천천히 천천히. 리듬 플로우가 달라. 자세랑 플로우가 달라. 진짜 와, 이렇게까지 그냥 압도적일 수 있다고? 빈틈이 없었어. 저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빠른 스피드와 파워가 나오는지. 서비스를 짧게 되는 넣고만 넣고도 튀기지 못하게 똑같이 하면 서비스를 다 길게 되니까. 자, 9대 4까지 왔습니다. 짧게 같이 넣으면 할 거 없으니까 너클 넣어야 되는데. 게임 포인트. 아, 이 드라이브는 받을 수가 없네요. 11대 5로. 게임 종료됩니다. 첫 번째 게임 박정윤 선수의 승리입니다. 잘치네 상대가. 상대가 잘했네. 내용 좋았어. 아까보다 훨씬 낫다. 아, 그러니까 질 때 지더라도 이렇게 하고 해보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작전이 오고 근데 제 상대가 워낙 공이 계속 빠르게 넘으니까 와, 진짜, 그거에 진짜. 대해서 좀 이거를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 어쩔 수 없어. 상대 본인보다 잘 치는 상대랑 할 때 지금처럼 할 거 하고 나와야 후회가 없는 거야. 네.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뭐 작전 오고 뭐 그렇지, 그렇지. 제가 워낙 공이 계속 빠르게 넘으니까 아, 진짜 그거에 대해서 저 선수가 제일 에이스야? 아니요. 제보다 더 잘 친해 있어요. 더 잘 친해 있어요. 신가온. 신가온이라고. 여기서 제일 에이스야? 네. 제일 큰 언니, 맨 앞쪽에.
경기가 치면 뒷몸 푸는 쳐서 선수가 제일 잘 쳐? 네. 네, 저 저는 몸 푸고 있는데. 제일 잘 쳐요. 최인이죠. 제일 언니 저도 졌어요. 6학년. 6학년. 너도 졌어? 네. 언니한테 졌어? 네. 자, 지금 순식간에 첫 게임 끝났거든요. 이번 게임 내주면 패배인데 그래도 끝까지 뒤를 따라가면서 해야 점수 딸 수 있습니다. 박정윤 투 서브 러볼. 와, 박재훈 선수. 네, 막을 수가 없네요. 엄청 빠르네요. 굉장히 빠릅니다. 야. 네, 화이팅, 화이팅! 거기서 그냥 기세가 확 꺾인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머리가 그냥 새하얘졌어요. 이제 애들이 다 선수여서 이기는 건 좀 불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 한번 와버리니까 그냥 뭐라 붙여버리잖아. 흐름을. 매치 포인트 10대 1. 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네. 진짜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도 아까보다 낫다. 근데 아까보다 내용이 좋아졌어. 와. 지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네. 박승희 선수 많이 속상할 것 같아. 네. 너무 참패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뭔가 에이스라고는 하는데 무슨 뭐가 에이스야 대체. 맨날 지는데 제 자신에게 더 화나고 비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